만약에 이런 게 있다, 거의 틀림없이 PPPD 치민성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지러움에 대해서 압도되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지럼증이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많이 있다. 원인 중에 전정기관만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마음을 안정하세요,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지속성 체위지각 어지럼증 또는 시민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자율신경이 깨지고 그럼 교감신경이 흥분하잖아요. 보통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부교감이 억제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부교감도 같이 흥분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영양분이 말초로 안 가니까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쥐나듯이 하고 또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저리면서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호흡이 곤란하고 잠이 잘 안 오고 불안하고 입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교감신경 흥분한 것도 있지만 또 부교감이 흥분하면 특히 미주신경이 오버하거든요. 그럼 이때 미주신경 실신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혈관이 좁았지만 또 넓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위장이 위산이 너무 또 막 올라오니까 속이 쓰리기도 하고 역류성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교감 부교감이 완전히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증상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걸을 때 뭔가 물 위에 떠 있는 느낌, 발이 푹푹 꺼지는 느낌, 몸이 휘청거리면서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거의 틀림없이 PPPD 치민성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멍하고 꽉 찬 느낌이 든다, 어떠한 동작을 취할 때 예를 들어 왼쪽을 보거나 오른쪽을 보거나 침대에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 순간 어찌하다 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생활 속에서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동작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지속적인 비회전성 어지러움을 수차례 경험하시게 되면 매 순간에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껴 일상생활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과 어지러움 간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특히 PPPD, 시민성 어지럼증은 다양한 색깔이나 복잡한 모양의 무늬 같은 시각적인 자극, 소음이 많은 시끄러운 환경 등에 의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는 구역질이 나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제 항상 초조감이 있고 근육이 땡기고 턱이나 목이 엄청 긴장되시고 또 몸이 덥거나 얼굴이 확 뜬거리기도 하고 걸을 때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아도 내가 느끼기에는 쓰러질 것 같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온 거냐면 처음 어지러움이 이제 발병하잖아요. 어지러움이 오게 되면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놀라서 아 내가 죽는구나 싶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도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다 보니 내 몸에 무슨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이석증이 오면 빙빙 돌거든요. 그러면 처음 겪을 때 굉장히 불안,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브레인은 어떤 위협이라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뇌가 엄청나게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어지럼증이 나에게는 굉장한 위협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자율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서 신경 생리적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신체적인 증상이 오면서 결국은 내가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이 뭐냐? 이게 내가 지금 죽는 건가?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나? 이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대로 쭉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나을 수 있을까?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할 수 있나? 내가 쉬어야 되나? 이런 그 위험에 대해서 잘못된 분석과 판단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과도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시 뇌를 흥분시키게 됩니다. 뇌가 흥분되면 다시 신체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하면 또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는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느냐? 일단 어지러움을 회피하면 더 악화됩니다. 어지러움을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어지러움은 더 많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운 상황이 와도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도 그냥 담담히 왔다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지러움을 한 번에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이겨내보자. 피하려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기보다는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시도해 나가면서 삶 속에서 어지럼증을 조금씩 지워나가자 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지러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집에서는 살림살이 다 하시고 회사 나가서는 회사 일 하셔라. 단 어지럽고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고 두려움 없이 어지럼증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증상이 점차 줄어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PPPD의 핵심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심인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장기화됐을 때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양약으로는 우울증 약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세로토닌 계열의 약을 많이 쓰고요. 뇌를 좀 더 이완시키고 편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로 구성되는 한약이나 영양제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정재활 훈련과 도수치료, 교정치료, 추나요법, 그리고 침이나 약침, 요가나 필라테스, 또 알렉산더 테크닉 같은 거를 하면 할수록 좋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경추를 일단 좀 풀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민한 뇌를 억제시켜 이완하게 하고 세 번째는 피로하고 지친 거를 조금 더 우리가 부스팅해서 서포트해주는 개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심리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명상도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붕 떠있는 느낌, 밖에 나가는 게 두렵다. 사물을 보면 그게 나를 더 어지럽게 하고 눈이 흐릿해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PPP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심인성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자꾸 회피를 하시려고 그러고 집에만 있으려고 외출하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오히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일상생활을 하시고 또 집안에서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하시고 다만 그렇게 하면 어지럽겠죠. 하지만 그 어지러움에 대해서 압도되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대로 가다가 좋아진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어느 순간에 이런 어지럼증과 불안감이 점점 완화되면서 몸은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어지럼증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